충청남도와 서천군이 화마로 실의에 빠진 서천 군민을 위해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사업에 본격 나서고 임시시장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7일 서울의 충남도 중앙협력본부에서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김기웅 서천 군수 등과 함께 서천특화시장 복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도와 서천군은 서천 특화시장 복구와 재건축을 위해 필요한 재정, 부지 등 인프라를 적극 지원합니다. 현대건설 측은 조속한 시장 복구 및 정상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대기업인 현대건설이 프로젝트 매니저로 참여하면서 임시시장과 특화시장 건설은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의회. 천안시민의 의한, 천안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발전에 힘쓰는 천안시의회가 되겠습니다.